노노마음악강설 176강입니다. 제14건 헌문 9장 10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초창윤색. 예. 초고를 짓고 윤색을 하다. 예,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활, 위명에 비심이 초창지하고 세숙이 토론지하고 행인 자우 수식지 하고 동리 자산이 윤색지 하니라. 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이 함에 명을 함에 그러니까 정나라 임금이 제우가 명령을 함에 비심이 비심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나라 대부입니다. 여기에요. 비심이 초창지하고 불초자 지을 창자 초고를 짓고 세숙지, 예, 세숙도 정나라 대부입니다. 토론지 하고 토론하다, 깊이 연구하고 강론하고 행인 좌우, 예, 좌우도 정나라 대부입니다. 수식지 하고 그러니까 아, 닦아서 식우미고 그다음에 동리 자산, 동리에 있는 자산이라는 사람이 정나라 대부인데 윤색지 하고. 어, 저절윤자, 촉촉이 젖다. 그 다음에 꾸밀색자, 빛색자죠. 그래서 다듬어 좋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어, 문서를 완성한다. 외국에 보는 문서를 완성한다는 얘기인데요. 초창지, 토론지, 수직지, 윤색지. 네 마디 말이 나왔으니까 사상인에 빗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초고를 제안하는 태양인의 어, 역할. 그 다음에, 어, 깊이 연구하고 강론하는 소민의 토론하는 논리적인 거. 그 다음에 어, 꾸미는 거. 닦아서 수식지 꾸미는 거. 소양인의 식사 할때 나오죠. 그 다음에 윤색. 다듬어서 더 아름답고 풍부하게 만드는 것들은 태음인의 역할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지, 토론지, 수식지, 어, 윤색지도 사상인의 어떤 조합으로 어, 아름답게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어, 태양인적 모습, 소양인적 모습, 소음인적 모습, 소양인적 모습, 태음인적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십장 말씀 보겠습니다. 혹이 문자산한데 자왈 해인냐니라 문 자서한데 왈 피제 피제요 문 간중 한대왈 있냐 탈 백시 병업 삼백 하양을반 소사 몰치오대무 원은 하니라예 혹이 혹이 어, 자산에 대해서 문데 뭐 제자이거나 지인이겠죠 아까 앞에 나온 어, 정나라 동리에 사는 자산입니다 정 자산에게 물었는데. 이 정자산 이야기는 맹자에도 나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인이다 은혜로운 사람이다 자산은 정나라 사람입니다 그러자 또 문자서한데 자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서는 초나라의 어, 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왈 피제 피제요 어. 저 피자잖아요. 저제, 저제래요. 그 사람, 그 사람. 그냥 어떤 외면하는 말로 이렇게 합니다. 이 자서와 공자님의 인연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 문 간중한데, 예. 관자를 지은 간중과 포수. 간중은 논의 몇번 나왔죠. 이 간중에 대해서 또 묻는데, 왈, 있냐? 어, 간중이 그, 어, 제 환공을 도와서 어, 백씨의 병업 300호를 빼앗았거늘 백씨의 그병업 300호를 빼앗았지만 어, 반소사 어, 거친 나물밥을 먹고 몰치 예, 죽을 때까지 이 치자 몰랄 몰자 이가 몰랄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지 모랄, 못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무원원이라 원망하는 말이 없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 패도를 하지만 원 원칙에 따라 그 병음 백씨가 가진 병음을 빼앗쓰기 때문에 백씨가 어, 거친 나물밥을 먹으면서 죽을 때까지도 간중을 원망하는 말을 할수 없었다. 이 정도로 그 뛰어난 정치를 했다라는 어, 어떤 칭찬의 말씀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 간중은 당연히 제나라입니다. 이렇게 정나라 자산, 초나라 자서. 간중에 대한 공자님의 평가의 말씀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